자, 중1 S반 우리 한번 수업해볼게요. 3과 한번 펴보자. 3과 월드 비전에 관련된 건데 우리 하기 전에 단어 먼저 한번 살펴볼까? 단어 써오는 거 알죠? 이거 5번 쓰고 단어 쓰는 거야. 자, 첫 번째 단어 create는요. 만들다 라는 단어야. 근데 너희들 앞에 봐봐. 여기 make라는 단어도 만들다라고 알고 있지. 근데 이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create는요, 기존에 없던 거를 새로 만들어내는 걸 create라 그래. 만들다는 그냥 만드는 거 상관없고요. 그다음 2번 disaster, 재난, 재앙이란 뜻이고요. 그다음 needy, need가 필요하다잖아. y가 붙으면 필요해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이라 얘기야. 그다음 notice, 알아차리다. 그다음 organization이라고 읽어요. organization이라는 건 조직, 단체. 그다음 poverty, 가난이란 뜻이에요. poverty. 그다음 raise, 모으다. 또 손을 들어올리다. 뭐 raise your hand 하면 손 들으세요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돈을 가지고 하면 돈을 모으다라는 뜻이 되고요. victim 이 단어 중요해. 자주 나와. 희생자라는 단어. 크게 동그라미 치고 붙여진 종이 한번 펴봐서 선생님이랑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자. 자, 1번. World Vision is a Christian organization. 동사 한번 찾아볼게요. 동사 어디 있을까? is 그렇지. is는 뭐뭐 이다야. 자, World Vision. 우리 오늘의 제목이죠. 우리 World Vision이라고 하는 것은 is 뭐뭐 이다라는 뜻이고요. 뒤에는 보어예요. 보어라는 거는 보충 설명해 주는 거잖아. 얘는 지금 뭐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냐면 World Vision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야. Christian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의 Organization 아까 했죠? 단체래요. 그래서 월드 비전인 크리스티안 오가니제이션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1번 큰 소리로 시작. World Vision is a Christian Organization. 너희들 통문장 외울 때 말로 중얼중얼하면서 외워야 돼. 니네 언어를 배우는 거는 뭐야? 너네 애기들이 태어나서 신생아가 태어나서 통문장 처음 봐? 뭐부터 해? 말부터 하잖아. 엄마 엄마? 엄마가 막 이러잖아. 엄마 해봐. 엄마. 그럼 애기들이 맘맘맘맘. 어머 엄마라고 했어. 그냥 맘맘맘 한 거네. 그러다가 엄마 말을 계속 듣다가 엄마라는 말을 하고. 그다음 기역, 니은, 디귿을 가리킨 다음에 엄마는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제일 먼저 말로 떠들어야 돼 언어는. 알았어? 통문장 외울 때 말로 중얼중얼하고 나중에 그리고 한번 써보는 게 제일 빨리 익혀주는 거야. 2번 문장 가볼게요. 2번 동사 어딨니? is 그렇지. 자 주어는 얘야. 오브가 나왔네. 그러면 비의 에이 그렇지. 주어는 goal이죠. goal이라는 게 목표. 우리 주어가 목표야. 근데 뭐예요 목표? of the company. company가 회사거든. 그 회사의 목표는 뭐뭐이다. 자 얘가 보어인데요. 보어가 to 부동사가 왔네. help가 돕다인데 to help야.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야? 돕다가 to를 만났어? 돕는 것. 그렇지. 돕는 것. 내가 이거 to 부정사의 무슨적인 용법이라 했어?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거? 명사적인 용법이라서 이렇게 써볼게. to 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까지 한번 적어보세요. 자, 월드 비전이라는 거는 기독교 사람들이 만든 단체인데요. 오르가니제이션인데 이 월드 비전의 목표가 돕는 거야. those 얘들아 여기서 those는 people이라고 한번 적어볼까? 그래야 조금 해석이 쉬워요. 사람들을 돕는 건데 어떤 사람들? in need에 가로쳐서 도움이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2번 The goal of company 시작. The goal of the company is help those in need. 3번 동사 어딨니? was? 그렇지. create가 아까 뭐라고? 만들다라 그랬지. 근데 was created 하니까 얘는 뭐야? 비동사 플러스 PP죠. 그러면 얘는 뭐야? 만들어? 지다지. 그치? 이것도 적어보세요. 자, 그 회사는 만들어졌대요. by는 뭐뭐에 의해서라는 뜻이에요. 수동태에서 많이 나와.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거야. 로버트 피어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대요. 몇 년도에? 우리 년도 앞에는 in을 쓰죠? 자, 이거 어떻게 읽을 거야? 1950라고 읽어요. 1950년, 1950. 자, 읽어보자. The company was created. 시작. The company was created by Robert Pierce in 1950.
그 다음 4번 동사 어디 있어요? 웬트. 웬트는 뜻이 뭐야? 고의 과거형이죠. 그렇지. 로버트는 갔어요. 근데 이거 밑에다가 필기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한 단어로 외워. 아이, 왜 이러지? 이렇게. Go on a trip. 근데 얘는 여행하다야. Go on a trip. 이걸 한 단어로 보시면 돼요. Go on a trip. 그럼 이건 뭐야? Go on a trip인데 Go를 뭐를 쓴 거야? 과거형을 쓴 거지. 그러니까 여행을 갔다. 어디로? 아시아. 아시아로. 이 사람 외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아시아로 여행을 간 거야. 자, 읽어볼게요. Robert went. 시작. Robert went on a trip in Asia. 그 다음 정 동사는요? Noticed. 야, 1950년대에 이 회사가 세워진 걸 얘기하는 거니까 과거죠. Notice에다가 ed 붙어서 과거형이야.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로버트 피어스를 얘기하는 거야. 알아차렸어. 사람들이 어디 안에 있다라는 걸 알아챘어. In poverty. 아까 선생님이 poverty가 가난이라고 그랬죠. 가난 안에 있다라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자, 근데 여기 한번 대열 한번 봐볼까? 너네 사실 대열이 애들이 헷갈려. 무조건 대열이 나오면 대열이 자기 혼자 나오면 거기에요. 근데 대열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면 사실 지금까지는 얘가 제일 많이 나왔어. 대열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면 뭇뭇이 있다요. 대열이 나오면 너희들이 꼭 뒤에 비동사가 따라붙는지 안 따라붙는지를 보시고요. 자기 혼자 쓰였으면 거기에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필기 한번 해보고 여기에는 어떻게 쓰였나 한번 봐봐. 했어요? 뭐야, 여기는? 거기라고 해야지, 그치? 여기는 거기가 어디야? 아시아를 얘기하는 거야. 아시아에서 그는 사람들이 가난에 있다라는 걸 알아차린 거야. 자, 읽어볼게요. There, 시작. There he noticed people in poverty. 그 다음 6번 동사 가볼게요. 6번 동사 어딨니? flew라는 거지. 너희들 저번에 3단 변화 외울 때 flew 어서 보지 않았어? 뭐의 과거형이네? fly. fly의 과거형이야. 날다. 근데 봐봐. 여기서는 날았다는 거는 비행기를 탔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 근데 when이니까 뭐뭐 할 때죠. 그가 날아갔어. back이라는 거는 다시. 뒤로. 나 fly back이라는 거는 다시 fly back 날아서 자기네 고향으로 간 거야. to the US. 미국에. 그래서 여기서 콤마를 딱 찍어봐. 콤마 있어 없어 니네? 니네가 찍어봐. 그런 다음에 여기가 첫 번째 문장이야. 그가 미국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 있죠? 아시아에서 아시아로 여행을 갔다가 와 이거 이 나라 사람 되게 어렵구나. 이걸 느끼고 간 거야.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요 decide에 동사 표시합시다. decide는요 결심하다야. 네, decided 하니까 결심했다. to raise면 얘가 목적어인데요. to raise에 우리 to부 정사 가볼까? raise가 동사로는 무슨 뜻이야? 아까 내가 단어할 때 시작했잖아. raise 모으다. 돈을 모으다 기억나? 그러면 to raise 하면 뭐야? 모으는 것. 돈을 모으는 것을 결심했습니다. 여기 봐. to help 또 나왔네. 이거 to 부정사. 이건 어떻게 해석할까? to help the needy.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지. 그럼 여기 봐. 지금 to 부정사가 두 개가 나왔어요. 용법이 달라요. 어떻게 볼래? 모으는 것 하니까 얘는 to 부정사의 무슨적인 용법? 모으는 것 하니까. 그렇지. 명사적인 용법이고. 얘는 돕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니까 to 부정사의 무슨적인 용법이야? 부사적인 용법이야. 선생님이 to 부정사의 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 뭐뭐하는 것, 뭐뭐하는, 뭐뭐하기 위해서가 있잖아. 해석에 따라서 너희들 to 부정사가 부정이 not이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아. 니네가 해석해보고 정해라는 뜻이야. 됐어요? 자, need이라고 하는 거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 그가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돈을 모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대요. 자, 읽어봅시다. When he fly back, 시작. Fly back to the US, he decide to raise money to help the needy. 7번, 되게 쉽네. 그것은 뭐였으더라? 그것은 뭐뭐였다, 뭐야? Big success. success라는 거는 성공이죠. 큰 성공이었습니다. 읽어볼게요. It was a big success. 시작. It was a big success. 8번 갈까? 8번 동사 어딨니? 똑같이 나오는데, 아까 6번의 동사랑 똑같은데요? Decided 보여요? 결심했었다. 자, 그는, then이라는 거는 그리고 나서라는 뜻이야. 그리고 나서 그는 결심했었다. To start의 목적어 표시 한번 해봐. Start는 시작하다야. To start a company는 무슨 뜻일까? 여보세요? Start가 시작하다인데 to를 만나니까. 얘 to부 동사죠, 너. 시작하는 것을 이렇게 가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시작하는 것한 다음에 얘는 그럼 무슨 적용 용법이야? 그렇지. 시작하는 것이라고 쓰고 주부동사의 명사적인 용법. 회사를 시작하는 것을 결심을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모았고, 아주 큰 성공을 거뒀어. 그리고 나서, 아, 나 사업을 해야겠다. 내가 죽어서도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준 이 단체가 계속되는 거를 내가 만들어야겠다라고 한 거야. 자, 읽어보자. He then decided. 시작. Then decided to start a company. 그 다음, 9번 동사요. Is. 아니야. 필기 한번 해봐. That is how. 주어, 동사인데, that is how를 세모를 쳐야 돼. 세모를 치자는 거는 얘는 뭐라는 거야? 접속사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뭐뭐 하는 방법이다. 뒤에 주어, 동사 하는 방법이다. 라고 해석해요. 그것이 주어, 동사 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there is how 세모치고 주어 동사 찾아봐. 필기 다한 사람은 너희들 거기 there is how 세모치고. 보여? There is how world vision begin. 그건 무슨 말이야? 이게 월드 비전이 시작한 방법이다. 됐어요? 자, 읽어보자. There is how 시작. There is how world vision begin. 그 다음 동사 가볼게요. Will find 잘했습니다. Will find. 자, will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미래를 나타내는 애라 그랬죠? find라는 뜻이 뭐야? 찾다야. 합치면 무슨 뜻이야? 찾을 것이다. 너는 찾을 것이다. 뭐를 찾을 거야? World Vision Offices. World Vision 사무실을 찾을 수 있어요. 자, in이라는 건 장소야. In almost 100 different countries. 어디에서? 거의 100개의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있어, 얘들아. 우리나라도 월드 비전 있어. 왜 아프리카 아이들 후원해주고 막 가는 거 있지? 그런 거 월드비전 사거든. 자, 10번 읽어볼게요. You will find. 시작. You will find the World Vision Offices in almost 100 different countries. 그 다음 11번 가볼게요. 11번 있나요? 있네. 자, Many of the people은 무슨 뜻일 것 같아? 얘가 주어거든. Many of the people 하면 많은 사람들이지. 근데 여기 봐. 얘가 주어인데. 이게 뭐야? 이게 또 보여? 이럴 수 있어? 이상하지? 자, 선생님이 이거는 나중에 관계대명사를 할때 설명을 해주겠는데, 일단은 어떤 명사가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너희들은 자연스럽게 뭐뭐 하는 뭐 이렇게 가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 해석해볼까?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The book I read 하면? 내가 읽었던 책. The thing I want 하면? 내가 원했던 것.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명사가 나오면 어떤 접속사 없이 주어 동사가 나온 거는
가운데에 얘를 꾸며주는, 설명해주는 관계대명사라는 게 생략이 된 거거든? 그건 나중에. 우리 현주완료 이제 막 배웠으니까 관계대명사 할땐 설명을 해줄게. 그럼 여기 봐봐. 지금 얘 보면 people이 명사야. 그 다음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봐.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People they help 라고 하면 그들이 돕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자면 진짜 주어는 얘인 거야. 근데 그들이 돕는 많은 사람들. 얘들아, 전 세계 100개의 나라에 월드 비전 오피스가 있어.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다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그들이 돕는 많은 사람들을 are 동사 표시 한번 해보자. 뭐뭐 이다라는 뜻이죠. 뭐래요? A of B인데요. 뭐에 뭐래요? Victims of natural disaster. Natural이라는 게 뭐야? 자연의 디제스터. 재해. 자연재해라는 뜻이야. 자연재해의 빅팀이 보어예요. 빅팀이 희생자라는 거야. 자연재해의 피해자들이래요. 그러니까 뭐 자연재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 earthquake이라 그래서 지진. 뭐가 있을까 또? 지진도 있고, 산불, 화산 터진 거 있지. 그런 것도 다 자연재해 들어가. 너네 그 로켓, 그거 어디 떨어졌는지 봤어? 뉴스? 몰디브 태평양에 떨어졌대.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은근히 기대한 거 아니야? 다음 주에 학원과 학교를 안갈수 있는 졸업의 찬스라고 생각. 몰디브 섬 근처에 태평양 바다에 떨어졌대. 그 누가 포착을 했는데 큰 것들이 막그 2톤짜리래. 근데 바다에 떨어졌어. 실망하지 마세요. 아무튼 근데 그거는 자연재해일까, 얘들아? 아니야. 사람이 만든 거잖아. 인간이. 이게 아주 멸망을 할 수가 있어. 너무 우리가 기술을 너무 개발을 해가지고 그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자, 12번 가볼게요. 동사 어디 있을까? 12번 동사. 뭐뭐 다 동사 찾아보세요. receive 동사 가보자. receive. 받다라는 뜻이야. 받다. 그럼 receive가 동사면 주어는 뭘까요?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를 가로를 쳐보면 주어는 millions of people이야. Million이라는 거는 백만인데 millions 하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 around the world.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받아요 도움을. From world vision, world vision으로부터. 됐죠? 자, 지금 문제 풀어볼게요. 앞쪽에 문제 넘겨서 한번 풀어보자. 자, 채점 해볼까요? 빨간 펜 들고. 아, 근데 채점하기 전에 나 여기 봐. 우리 이거 복습 한번 해보자. 우리 통문장 보는 것까지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앞에 보세요. 자, 월드 비전은 뭐뭐이다. 해봐. 시작. 월드 비전 is Christian organization. 2번. A of B잖아. B의 A잖아. 그럼 뭐의 뭐? Goal of This company가 아니라 the company. 이다. Is 돕는 것. To help. 근데 people 대신 뭐라고? Those. 근데 어떤 those? In need. 그 다음 3번. 이 회사는 자, create를 수동태로 가야 돼요. The company. 근데 옛날에 만들어졌으니까 is를 과거형으로. Was it created? 뭐뭐에 의해서 뭐라 그랬어? By Robert Pierce in 1950. Go on a trip을 과거형으로 하면요?
Robert went on a trip in Asia. 그곳에서 there 자, noticed 나와요. 알아차리다. He 과거형이니까 noticed 뭐 people 근데 어떤 people in poverty. 때 when he 자, 날아 돌아갔어요. flew back 어디로? to the US. 그는 결심해서 결심하다는 decide라 그랬죠? 근데 과거형이니까 he decided to raise money 돕기 위해서 to help the needy. 이거 다시 앞에 봐. 자, 그가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when he flew back 어디로? to the US he decided 모으는 것 to raise money 돕기 위해 to help the needy. 그 다음 그것은 큰 성공이었어? It was a big success. 그는 결심했는데 그리고 나서가 들어가 가운데 then 그래서 he then decided 시작 then decided 시작하는 것을 to start 회사가 company야 to start a company 오늘 9번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개 떨어지겠다 8번까지 보세요 8번까지 체크 그 너네 차 타면 햇빛 보면 이렇게 하는 강아지 알아? 몰라? 지우 왜? 갑자기 왜 짜증나는 왜 6개 할 줄 알았어? 우리의 실력은 올라서 안 돼. 8개. 아니 9번도 야 that is how world is made. 9번 해도 돼요? 안 말려요? 9번 쓸 수 있으면 써? 알았어? 자 답 맞춰보자. 자, 1번 갑니다. 메인 아이디어는 채점 하자 빨간 펜으로 뭐냐면 월드비전이 어떻게 시작을 했고 그 오가니제이션이 그 조직이 뭘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서 정답은 A번 채점 합시다. 2번 누가 월드비전을 만들었으리라? 로버트 피어스라는 사람이었지 채점 빨간 펜으로 해. 자, founder 이거 봐봐. 얘들아 여기다 적어봐. found가 설립하다라는 동사야. 근데 여기 보면 found에다가 er 붙였네. 그럼 얘는 뭘까? 사람이야. 그럼 얘 어떻게 해석할 거야? 설립자. 그렇지. 그러면 월드비전의 설립자가 얘가 주어야. 월드비전의 설립자가 무엇을 알아차렸니? as he traveled Asia. 여기서 as는 뭐 할 때라고 해석하면 돼. 뭐 할 때? 그가 아시아를 여행할 때 뭘 알아차렸다고 했어? 사람들이 어디 있다라는 거? 가난을 있다는 걸 알았죠. 그 다음 추론할 수 있는 거,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은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자, numerous라는 단어 어려웠을 텐데 적어보자. numerous라는 거는 수많은. 수많은 오피스가 있어요. 오피스 로케이션, 로케이션은 장소야. 월드비전에 수많은 장소들이 있다. 맞지? 100개국의 나라에 다 있다라 했으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두 번째 붙여준 거 펴볼게요. 자, 여기 봐봐.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고 게임 챔피언이 있고 스포츠 코리아 대 재팬이 있고 다큐멘터리 에이션트 히스토리 에이션트에다 적어볼래? 얘는 고대라는 거야. ancient는 고대의 역사의 내용이 있고 뉴스 오늘의 월드 뉴스 이런 게 있어 TV 프로그램 같지? 우리가 찾아야 되는 문제는 뭐였어? 그녀가 볼 거 어떤 여자가 볼 프로그램이 뭔지를 한번 보는 거야 자 붙여준 종이에다가 너희들 필기 한번 해보자 여기 W라고 되어 있는 게 여자야 여자가 너 지금 뭐 보고 있어? What are you watching? 할 때 여기에 R이랑 ING가 붙여서 진행형이야. 어떤 사람이 보고 있어서 물어보는 거야. 너 지금 TV로 뭐 보고 있어? 나 사크 게임 보고 있어. 그럼 이거 보고 있나 보다. 그치? Korea is playing against Japan. Against 써보세요. 이거 이렇게 전명구인데 against 무엇무엇에 대항해요.
일본을 대항해서 코리아가 경기를 하고 있어. When will it be over? 5월이 끝나다는 뜻. 언제 끝나? 곧 끝나. Soon이 곧이야. Why? Is there anything you want to watch on TV? 자, 눈을 아까 여기 봐봐. 선생님이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바로 뭐뭐 하는 뭐라 그랬죠? 네가 TV로 보기를 원하는 뭔가가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Yes. I want to watch History Channel. 역사 채널을 보고 싶고요. I have to write. 줄 쳐보세요. 우리 have to는 should랑 똑같다 그랬지. 그러면 write이 쓰다잖아. 내가 report라고 하는 거는 보고서야. 내 역사 수업에 보고서를 써야 돼. Can I change your channel when the game is over? 게임이 끝날 때, when 나왔어? 게임이 끝날 때 채널 바꿔줘도 돼? 이러니까 얘가 문제 없어. No problem 이라는 거는 no problem, 괜찮아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 볼 거는 뭐였어? C번이죠. 이것도 채점. 두 번째 거 봅시다. When 또 나왔네. 이제 when 나오면 척척척 알아야 돼. When 다음에 주어 동사 뭐 말 때. 내가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갔을 때 나는 try to be, 자, try to가 노력하다. 내가 노력을 했어. Be prepared. Prepare는 준비하다거든. 근데 be prepared 하면 준비되냐.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되려고 노력을 했대. If I don't know a lot about country, if에 세 문자 볼까요? if는 뜻이 뭘까? 만약에 내가 몰라 많이 about the country, 그 나라에 대해서 많이 모른다면, 자, might는 적어보자. might는 뭐뭐일지도 모른다. pass by는 뭘까요? 지나가다. 합치면 무슨 뜻일까? 지나칠지도 몰라. A very important place. 매우 중요한 place는 장소죠. 매우 중요한 장소를 지나칠지도 몰라. 내가 만약에 그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매우 중요한 장소를 놓칠지도 몰라. 지나칠지도 몰라. I read books or surf the internet. 자, 여기서 일단 잘라봐. 자기가 뭐 했어? read의 첫 번째 동사, 5월에 세모 치세요. surf의 두 번째 동사 표시해봐. 5월은 또는이야. 내가 책을 읽었어. 또는 인터넷에 서핑했다라는 건 인터넷에 돌아다닌 거야. 자료를 찾으려고. 자, in order to에 적어볼게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거야. learn, 배우기 위해서. about history, language, culture, and history. 여기 이거에 대해서. 다 이거에 대해서. 역사와 언어와 문화와 역사적인 장소 이런 것들을 learn, 배우기 위해서 인터넷에 서핑하거나 책을 읽었대요. Then, then은 그러면이야. 그러면 I will have, will have가 동사다. will은 뭐뭐일 것이다죠. have는 가지다. 합치면 가질 것이야. 훨씬 재미있는 enjoyable. 너는 enjoy는 뭐라고 알고 있어? 즐기다지. 근데 able이 붙으면 형용사야. 즐길만한. 그냥 enjoy 혼자 띨랑 나오면 동사거든요. 근데 enjoy able 하면 즐길만한. 즐길만한 여행을 내가 가질 거야. 그러니까 준비를 해가면 더 많이 즐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넘겨볼게요. 앞에. Why does she try to be prepared before she leaves? 라고 했어요. before 앞에서 딱 자르면 before를 뭐뭐 전해줘. leave는 떠나다. 그녀가 떠나기 전에 준비를 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A. to find a hidden treasure. hidden이라는 거는 hidden 카드 하면 숨겨진 카드잖아.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해서? 이런 얘기 나와 있었어? 없지. To enjoy surfing the ocean. ocean은 바다거든?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려고. To talk with people in the country.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하려고. 아니지. 우리가 더 즐거운 여행을 만들기 위해서. To make her trip more enjoyable. 정답은 D번입니다. 체크 체크.
그다음 2번에 빈칸으로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country인가요? country가 나라죠. 근데 우리 두 번째 들은 거의 주제는 studying about country,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이게 주어야. 공부하는 것은 만든다, 여행을. more enjoyable, 이건 목적격 보어야.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걸 알았죠? 여기 trip이 지금 목적어잖아. 여행을 더 즐겁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지. 그래서 준비를 잘 해가자, 공부해 가자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자, 다음 사람은 우리 섀도우 스피킹 하고 단어 시험 볼게요. 지금 섀도우 스피킹 하러 가자. 자, 이제 리딩 책 꺼내서 오늘 거에 해당하는 거 우리 단어 시험 볼게요. 한번 오늘 유닛 배웠던 거랑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자. 자, 반 접으시고 1번부터 10번까지 먼저 외우시고요. 자, 갑니다. 외우세요. 이제 써보세요. 자, 이제 11번부터 20번까지 또 외웁니다. 자, 준비. 자, 이제 써보세요. 자, 이제 뒤로 넘겨보세요. 지금까지 배웠던 거 합쳐서 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연습해봅니다. 외우세요. 자, 이제 앞에다 시험 보세요.
단어 다쓴 사람은 연필 집어넣고 빨간 펜으로 채점하고 위에다가 점수 적고, 그다음 우리 리딩으로 넘어오면 돼요. 자, 우리 단어 시험 잘 봤으면 그걸 가지고 리딩 한번 해봅시다. 자, 리딩의 우리 문법, 여기에서 해당하는 문법을 한번 볼까요? start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여기 이렇게 표시 한번 볼래? start의 동사에 목적어는요, 두 개가 올수 있어. 투부정사가 올수 있고, 동명사가 올수 있어. 둘 중에 아무거나 올수 있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돈을 모으는 것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시작했다, to raise 되고요, 그냥 raising 된다는 거. 둘다될수 있다라는 거.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밑에 거 봐보자. 밑에 거는 those who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내가 아까 those는 people로 생각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who는 앞에 있는 people을 설명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those를 people로 봤다면 who 이후의 문장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거고요. 우리 뒤로 넘겨서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가보자. 자, 2014년에 massive earthquake, massive라는 건 엄청난이라는 뜻이야. 엄청난 지진이 hit Nepal. hit은 때리다, 치다죠. 네팔을 쳤대요. 강타했대요. 표시하세요. 자, 그 나라는 was devastated. 엉망이 됐어요. 그 재해에 의해서. People and organizations from all over the world have volunteered to help with the relief인데요. 자, 현재 완료의 동사를 한번 찾아볼래? 현재 완료라는 거는 have plus pp잖아. have plus pp의 동사 어딨어? have volunteered의 동사. volunteer이라는 거는 자원봉사 하다지. 근데 현재 완료를 썼다는 거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원봉사를 해왔다라는 거야. 자, 아까 지금까지도 자원봉사라는 건데, 자, 여기서 from all over the world 주어 자리에 전명구를 빼버리면 얘가 주어잖아. 사람들과 조직들, 단체들은, 근데 from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단체들은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To help, 돕기 위해서라는 거야. 돕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해왔습니다. 자, 근데 뭐와 함께한 도움이야? relief라는 건 뭐야? 응? 안심, 안도. 뭐라고 외웠어? relief? 부족? 구조. 안심이라는 단어도 있고, 안도라는 단어가 있거든? 안심, 구조. 그래. 그런 거라 가지고 도와주려고. 원 오브 더 복수 명사 보이세요? 원 오브 더 복수 명사는 선생님이 뭐뭐들 중에 하나라 그랬지. 원 오브 these organization. 이런 organization들 중에 하나는 is called 불립니다. world vision이라고 불립니다. 자, 주어는 뭐예요? 주어는 world vision이야? 월드비전의 전면구를 겹치면 골이 골이 목표라 그랬죠. 월드비전을 위한 목표는 to make에 보어 표시하자. 자, make 만들던데 to make 하면 만드는 것이죠. 뭐를 만드는 거야? positive influence를 만드는 거. positive는 긍정적인, influence는 영향이에요. 긍정적인 영향을 만드는 거야. 이 월드비전의 목표가 뭐였냐면, 그니까 지금, 뭐야,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야. In community. community라는 거는 지역사회야. 물론 월드비전이 도운다 그래서 그게 완전히 100% 회복이 될까?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그 커뮤니티 안에서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들은 원합니다. To help의 목적어 표시 돕는 것을. 사람들을 돕는 것을 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야? In need. 지금 필요해 있는, 필요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숙제 펴볼게요. 자, 채점 한번 해보면서 가자. 월드비전은 기독교 단체입니다. 우리 통문장 1번이랑 똑같네. 그치? 채점. 자, 2번. 한 남자인데, 자, 동사가 얘들아 started고요. 요건 요렇게 표시해. 내가 지금 빨간색 표시하는 거 너희들도 똑같이 표시하세요. 한 남자인데 어떤 남자냐면 named라고 하면 이름 지어진이라는 거. 이름 짓다가 아니라 로버트 피어스라고 이름 지어진 한 남자가 시작했대요. 뭐를 시작했어? organization, 그 조직을 시작했대요. 이것도 통문장 똑같이 나온 거지. 채점 해보세요.
자, traveled. travel은 여행하다야. pierce는 여행을 했어. 얘들아, 대박. 우리나라도 왔었어. 우리나라 1940년대는 어땠어?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고 매우 가난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 여기 이렇게 가로치고 뭐뭐 동안이지. 그래서 오래 볼게. 피에스라는 사람은 중국과 한국을 여행했습니다. 1940년대 동안에 여기 뒤에 S가 붙었으면 1940년부터 1949년까지를 얘기하는 거야. 1940년대 동안에 한국과 중국을 여행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이 목적어가 이렇게 문장으로 왔네. 이 말은 뭐야? 대시라고 하는 접속사가 뒤에 주어 동사의 문장이 나온다는 거야. 이 남자가 알아차린 거야. 데디아의 문장을 알아차린 거야. 그럼 문장이니까 뒤에 주어 동사 찾아야 돼. 여기 동사니까 얘가 주어겠지. 근데 봐봐. A of P네. 그럼 나라의 부분들이 있었다. 어디에? 가나안에. 자, 선생님이 파란 색깔 친 게 얘가 목적어야. 나라의 한 부분들이 가나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자, 5번 가볼게요. 자, Pierce는요, wanted, 원했습니다. To help those, 얘들아 여기다가 이렇게 those에다가 people 똑같이 써놔봐, 선생님이 쓴 것처럼. 그래서 어떤 people인지를 요 문장이 앞에 있는 people을 설명해 주는 거지. Pierce는 원했습니다. 돕는 것을, 사람들을 돕는 것을 원했는데 어떤 사람인지를 who 이후에 나오고 있어요. Who were having a hard time.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원했습니다. 채점 해보세요. 틀린 거 있으면 고치고 세모로 만들어. 그 다음 셋업의 동사 표시하자. 셋업은 설치하다 라는 건데 설치를 하는 건 뭐야? 어쨌든 없던 거를 기존에 없던 거를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세웠다라는 거고요. Urbanism이라고 하는 게 고아원이야. During the Korean War, 우리 한국 전쟁 during 뭐뭐하는 동안에잖아. 자, 그는 Urbanism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한국 전쟁 동안에. After the war, 그 전쟁 후에 Pierce는 went 갔습니다. 자, went는 고의 과거형이지. 여기서 to는 to 부동사가 아니야, 얘들아. to 부동사는 뒤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인데 이건 어디 어디로 라고 하는 전치사야. 미국으로 갔습니다. 채점하세요. there. 혼자 쓰면 거기에서. 그는 시작했습니다. 얘가 목적어야. To raise money. 돈을 모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여긴 to help. 얘는 여기다 이렇게 적어볼래? 얘는 모으는 것. 여기에 to help는 돕기 위해서. 아시아를 돕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 start 다음에 뭐라 그랬어? 동명사랑 to 부정사 다 올 수 있다라 그랬으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쓸래? 얘 이것도 돼요. Raising. 둘 다 와도 돼. 둘 중에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시아를 돕기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그 다음 donate라는 동사가 나왔네요. 기부하다인데 ed가 붙었으니까 과거형이지. 많은 사람들이 돈을 기부했습니다. 10번에는 동사가 두 개예요. 동사 두 개 한번 찾아볼래? 접속사 하나가 있고 첫 번째 동사는 뭐야? so야. so는 뭐에 가봐요? 그렇지. 성공을 받고 founded 두 번째. 선생님이 founder 하면 설립자라 그랬죠. founder가 설립하다니까 설립했다. 자, Pierce는 성공을 받고 설립했습니다. 월드 비전을 1950년대에.
다음 사람은 세 번째 문단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there are 동사 가보자. There are. There 비동사는 아까 선설명했지. There이 혼자 나오면 거기에서인데 여기서는 있다라 그랬어. are이 나왔으니까 복수명사, offices가 여기가 주어이자 복수명사로 잡죠. 월드비전 사무실이 있습니다. In nearly 100 different countries. nearly에다 적어볼까요? 거의. 니얼 선생님 가까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ly가 없어야 되고요. ly가 있으면 거의라는 거예요. 거의 100개의 다양한 나라에 월드비전 오피스가 있대요. 자, about 봐볼게요. 선생님이 숫자 앞에 about은 뭐라 그랬지? 그렇지, 대략. 밀리언이 100만이야. 1억 명의 사람들이, 근데 100 밀리언이니까 1억 명의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도움을. receive가 받다라는 동사죠. 자, 그 다음 전명구 가르쳐야겠네. from world vision. world vision, world vision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대요. many of these people,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are victim, 희생자입니다. 근데 of가 붙었으니까 뭐의 희생자? natural disaster가 아까 뭐라 그랬지? 아까 선생님이 리스닝 시간 했는데 자연재해. 그렇지, 자연재해 희생자였어. world vision은요 has gain의 동사 표시합시다. 얘 뭐야? 시제가? 현재? 완료지? gain이라는 뜻은 얻다야. 그러면 얘는 무슨 말이야? 지금도 얻고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현재 완료 쓴 거야? 얻어오고 있다라고 적어보자. 월드비전은 얻어오고 있어요. The trust of millions worldwide. 수백만의 trust. trust라는 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신뢰. worldwide라는 거는 널리, 전 세계 널리 수백만의 믿음을 얻어오고 있대요. 지금도, 지금 이 순간 역시 또한 얻고 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 쓴 거고요. 그들은 가졌어요. 3 million donors and volunteers. 예를 갖는 거야. donate가 아까 기부하다라 그랬지. 근데 donor이라고 하면 기부자. what if 는 사람이라는 거야. 기부자와 volunteer, 자원봉사자를 가졌는데 300만 명 넘게 기부자와 자원봉사를 가졌습니다. Their goal. 선생님, goal이 뭐라 그랬어? 목표죠. 그들의 목표는 뭐 하는 거야? To continue. 얘 to 부동산에 continue는 계속하다는데 얘는 계속하는 것. 그들의 목표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To help millions of people. 뭐 하는 것을 계속하는 거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돕는 것. 돕는 것을 계속하는 것. 둘 다 지금 to 부정사인데 to 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 연속으로 나오고 있어. 보여요? 그러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돕는 것을 계속하는 거래. 자, 후 볼게요. 선생님이 후라고 하는 거는 누가가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을 설명하는 거라 했죠? 앞에 있는 people을 설명하는 거죠. 어떤 사람, 어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라는 거야? Who need help 하면? 그렇지. 필요하다가 아니라 필요한이라고 해석해야 돼. 필요하다라고 하면 안 돼요. 앞에 있는 people을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돕는 것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람은 뒤에 두 쪽 풀어보는데 이거 보고 있는 사람도 일시정지 해놨다가 문제 풀고요. 다 푼 다음에 맞출 때 다시 재생 버튼 누를게요. 자, 뒤에 두 쪽 다 풀어보세요. 자, 풀어본 거 답을 한번 맞춰봅시다. 메인 아이디어는 주제지. 주제는 우리 어떻게 월드 비전이, 자, 봐봐. was started 하니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what they do,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거예요. 채점. 다음 2번. goal이라는 게 목표죠. 월드 비전의 목표는 뭐였어? 커뮤니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 사실이 아닌 거는 C번이야. 월드비전은, 자, was founded는 세워졌대. prevent는 적어보자. 예방하기 위해서. World War II라고 하는 거는 세계 2차 대전이야. 세계 2차 대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니, 이런 얘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 4번. 자, 추측할 수 있는 건 A번이야. 너는 월드비전을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자, 그 다음, 스타트 다음에 둘다올수 있다라 그랬죠? 자, 그럼 봐봐. 로버트는 시작했다니까 started to travel 혹은 traveling 둘다 됩니다. 그 다음, 그녀는 시작했다. 이것도 역시 ED로 가면 돼. 자, 뭐 하는 것을? 돕는 것을 to help 되고요. helping 둘다 됩니다. 그 다음, they started 시작했어요. 짓는 것을 to build도 되고요. building도 돼요. 집을. 그 다음 거 봅시다. 자, 월드 비전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기 봐. 은는 이가가 주어니까 얘가 주어. 동사. 긍정적인 영향을. 목적어요. 우리 영어에서는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가지.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 그러면 월드 비전. 미치다가 가지던 거야. Had a positive influence. 그럼 B번 봐봐. B번은 월드 비전은 시작했다가 동사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작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스타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to 부정사나 동명사 둘다 넣을 수 있다라 그래서 여기 봐봐. World Vision started 한 다음에 목적어가 to have도 되고 having도 돼요. 둘 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자, 근데 C번 한번 봐볼까? C번은 뭐가 추가가 돼? 지역 사회들에 그게 추가가 돼요. 그래서 얘는 on communities. in 말고 여기 on을 쓰라고 제시해줬으니까 너희들은 전면부 in이 아니라 on communities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고쳐 틀렸으면 세모 만들고요. 자, 선생님이 숙제 우리 오늘 3과 나갔지? 그럼 우리 금요일날에 몇과 해오면 되는 거야? 4과 해오고 통문장은 내가 아까 몇개 본다 그랬어? 9개? 8개 본다 그랬지. 아씨, 안 넘어가네. 아무튼 8개 외우고 지금 저쪽 방으로 가서 오늘 통문장은 몇개 보는 거야, 얘들아? 오늘 거. 7개? 외우세요.